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. 밖에다 그 댁 소식 전한 걸 들켜 그 댁서 쫓겨났습니다요. 이런. 헌데 대감 마님께서 간호들한테 재산을 싹 나눠주고 있다지 뭡니까? 내 그 댁서 20년 일했는데 저 그래서 못 삽니다요. 허니 오야분이 이번 거는 좀 많이 쳐주셔야겠습니다. 일본 군인들이 댁에 쳐들어왔을 때 대감 마님 방을 뒤지면서 나온 물건입니다요. 이게 뭔지는 알고? 그럼요. 군자금 영수증 아닙니까? 이거 한 장이면 역도되는 거 순식간인데. 똑똑하시네. 다른 이에게 먼저 발설 했으면 값어치가 없는데. 그런 일 없습니다요. 오야분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요. 아주 좋아. 그리 쫓아내고 입단속은 내가 하란 뜻이었나 봅니다. 예? 찾는 즉시 내보내시오. 입단속은 다른 이가 하게 될 거예요. 돈을 받으면 뭐든 다 한다 들었다.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. 애신이를 지켜줘라. 조선이 지지 않기를 바란다 했었다.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. 부디 부탁이니 그 일군 대절을 죽여줘라. 왜 저는 지키는 자이고 저자는 죽이는 자입니까? 물불 가리지 않고 지켜줄 자와 고심하여 완벽을 기할 자,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의 차이다. 왜 이완익이 아니라 그 일군입니까? 이완익은 조선인의 손에 죽어도 무방하다. 허나 그 일군이 조선인의 손에 죽으면 조선을 공격해야 할 명분이 될 것이다. 해서 미군인 자네 손에 맡기려 합니다. 제게 참 잔인하십니다. 원망해도 좋다. 내가 너의 하늘에 검은 새가 되려 하니 결국 우리 둘 다 애기씨 곁에서 멀리 치우셨습니다. 나는 지키게 하여 나아리는 죽이게 하여 독한 노인네. 누가 제일 슬플지는 의미 없었다. 인생 다 각자 걷고 있지만 결국 같은 곳